광주광역시 소안동에 위치한 정담입니다. 주차 공간도 넓고 자리도 넓어서 굉장히 쾌적했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 칼국수 같이 좀 뜨끈한 게 땡기잖아요. 간만에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. 이곳 정담에서는 물총조개를 이용한 물총칼국수와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쌈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먼저 물총칼국수입니다. 3인분을 시켰는데 3인분인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. 단순히 양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좀 거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국자를 이용하여 앞접시에 덜어서 한입 먹어주면 일단 국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 칼칼하면서 물총조개와 애호박이 시원한 맛까지 더해줘. 이거 술 마신 다음날 먹으면 정말 딱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물총조개의 톡톡 튀는 식감과 칼국수의 식감의 조화도 굉장히 좋았고, 칼국수 진하게 먹다가 겉절이 한 번씩 먹어주면 리프레시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요즘같이 추운 날 점심으로 뜨끈하게 한 그릇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쌈돈가스입니다. 라이스페이퍼에 돈가스를 싸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, 이런 조합의 음식은 또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맛이지? 맛 자체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. 라이스페이퍼 하나 집어서 뜨거운 물에 담궈주고 돈가스 하나 올리고 각종 야채도 취향껏 올려준 다음 이쁘게 잘 말아서 소스 찍어서 한입 먹어주면 이야,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겉은 쫄깃하고 속은 바삭하고요. 묵직한 돈가스와 신선한 야채가 만나서 입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노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. 집 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모두 골고루 갖추면서 식감도 쫄깃하고 바삭하고요. 막 크런치한 느낌에 또 묵직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이 음식 자체가 입안에서 굉장히 다채롭게 느껴졌습니다. 물총칼국수와 쌈돈가스 정말 맛있었습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슬러시도 빼먹을 순 없죠. 슬러시가 진짜 존맛탱입니다.